오늘은 사무엘 상하에 나타난 그 사건보다는 이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왕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인구 조사를 해서 큰 그 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호막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을 그쳤더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경외하고 살아가느냐,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준수하고 살아가느냐,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참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관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가 오래되기는 했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이웃 나라들에게 다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과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에게 파셨다. 그게 사사기의 역사잖아요. 열두 사사들의 그 참 비약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웃 나라의 암몬과 모압과 뭐 블레셋 이렇게 침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삼손을 마지막으로 열두 사사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가 열리는 게 사무엘상 1장이잖아요. 거기 유명한 뭐 엘리 제사장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가 첫절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들,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제사장들, 이들은 과연 이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가정에 맡겨주신 그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가정의 통치자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사무엘이란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했어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사무엘이 항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러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다. 참 위대한 사사요,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잖아요. 그런데도 사무엘 아들들은 제대로 못 키웠어요.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왕을 요구하면서 사무엘은 눈이 어둡고 기력이 쇠해졌으니까 사무엘 아들들이 통치를 하잖아요. 요엘이라는 맏아들하고. 그런데 이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하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살았는데 제 자녀들은 그렇게 키우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더 올라가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후에 제사장이 되죠. 그러지만은 젊었을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가 가진 금수저로 태어난 그 가진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엘리 제사장 위에 하나님 위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도 아버지가 야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특히 PK 뭐 부산 경남이 PK가 아니고 패스터 키트를 PK라고 하잖아요. 목사님들 자제들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엘리 제사장들처럼 엘리 제사장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사울은 아들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기회도 많지 않았고 그런데 위대한 왕, 두 번째 왕, 다윗.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다윗은 바세바를 취한 것 외에 책망받을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역시 다윗의 아들들도 제대로 된 아들은 없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 말씀하실지 몰라도 맞아요. 솔로몬 있어요. 보세요. 암몬, 압살롬, 그 외에 다른 아들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폐륜은 없어요. 폐륜 아들이라고요. 아버지는 그렇게 위대한데. 솔로몬도 보세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솔로몬도 보세요.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지혜하는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언제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인생 헛되지 않아요. 보람돼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추구할 때는 그것이 다 결론적으로 눈을 감을 때는 공수래 공수거라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이 생명의 말씀을 죽어져가는 이웃들에게 부패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의 인생은 보람됩니다. 보람되죠.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13, 14절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게 뭐예요? 솔로몬이 본의 아니게 본인도 그런 계획은 있었겠지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처첩이 천명이잖아요. 천명을 다 만나봤는지 안 만나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게 천명이라는 거예요. 천명의 여자애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략 결혼을 했으니까
각국 정상들에게 각국 권력자들의 이야기도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관료들, 수많은 현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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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느닷없이 그 목사님이 목사님 인생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라는 것은 다양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은 종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그 종교의 경전을 자기 삶에 잘 표현해 내어가는 것이 종교인의 인생이고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이고 조직신학적이고 뭐 이렇게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표현해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이다. 그리고 사상가들은 정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사상을 잘 적용하고 잘 삶으로 표현해내는 것은 훌륭한 사상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이 그 사상가의 인생이고 정치가들은 자기가 생각한 정책을 민복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정책을 잘 펴서 선군이 되는 것이 정치하는 자들의 인생이고 우리 같은 범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 이 생활하는 대로 우리의 삶에 빗나가지 않고 잘 표현해내는 것이 잘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한다. 물론 목사님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달리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보면은 정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형편없는 인생으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아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한 생애를 마감할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내 삶이 어땠는가 정말 솔로몬이 이야기했듯이 내 인생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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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고 고백할 것인가 솔로몬의 결론처럼 내가 왕은 아니고 훌륭한 정치인이 아니고 훌륭한 사상가가 아니다 할지라도 좋은 성도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내가 성실히 잘 지키고 왔노라.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정말 사사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내가 있는 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런 칭찬을 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이 얼마나 혼탁한 시대입니까? 정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지 소견에 좋은 대로 해석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한 분류에 들어가겠죠.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느냐. 예배 드리는 것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지금 여행을 잘 못 다니지만은 여행을 다니면서요. 옛날에는 열심히 교회들 찾아다녔잖아요. 제가 어릴 때 뭐 대구라도 나가면은 옛날에는 찬송가 뭐 두 가지가 있어요. 통합에서 쓰는 찬송과 합동에서 치는 찬송가가 달리 있었어요. 그 교회 이래 들어가 보고 찬송가가 합동이 쓰는 찬송가를 쓰면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통합이 쓰는 찬송가 있으면 그냥 나왔던 거예요. 그 예배 안 드리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호텔 방에서 자기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건 또 정승이죠. 요즘 어떠세요? 정말 우리 예배를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드리지 않으세요?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지 않으세요?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자기 편리한 대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듯이 내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살지는 않으세요? 다윗의 아들들처럼 영적으로 폐륜화로 살지는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 훌륭한 사람의 자녀들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도 그 모습을 보고도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두려운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버릴까? 지금 짐승이라도 결혼하잖아요. 동성결혼이 합법하잖아요. 그걸 안 된다고 설교를 하거나 주례를 안 해주면 감옥 가거나 벌금을 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경성해서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지 않고 기도가 살아있지 않고 우리 심령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우리 별 수 있나요? 별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귀명예에 다 헛되다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이지만은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처럼 우리 인생의 본분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해석하고 설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요구하고 선지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이 악한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썩어져가고 부패져가고 타락해져가고 인간의 도덕이 무엇이고 인간의 윤리가 무엇이고 인간의 삶이 무엇이고 성경이 어떻게 요구하는 그 아무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만이라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외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